Run the World Kingdom 2. 2차 경연의 주제는 바로 커버곡 대결입니다. 효린 언니를 이기고 싶어. 욕심이 더 나. 승산이 있을 것 같아. 새롭게 시작해. 몰라 넌 그리구나. 페러팬. 여름아. 빨리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이거 빅픽쳐야. 여기서 무너지고 싶진 않거든요. 와! 소름! 내가 느낄 수 있게. 우리야, 저희 갈게요. 언니! 퀸덤 2 2차 경연 커버곡 대결. 어떤 또 레전드 무대가 탄생할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타 가수분들의 무대를 많이 하긴 하지만 진짜 퀸덤 무대만큼 이렇게 다른 가수의 노래를 할 경우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무대 하나를 굉장히 잘 기록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제 노래가 아닌 다른 분의 노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잘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언니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명곡을 잘 재해석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번 2차 경연 무대는 이달의 소녀가 이만큼 합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서 더 열정이 불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그룹과는 다른 느낌으로 소화해낼 수 있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기대 반, 걱정 반. 팀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색깔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오히려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만의 색깔로 잘 표현을 할 수 있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서 이 곡이 왜 인기가 있었는지, 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었는지, 곡에 대한 존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내 노래를 누군가가 커버해주고 불러준다는 게 되게 기분이 묘하면서도 되게 설레면서도 기분이 좋거든요. 하루에 곡을 한번 잘 준비해서 퀸덤에서 아주 좋은 무대를 서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별로였나요, 우리? 런더월 퀸덤! 새롭게 시작해. 보름아! 콘서트로 만들었네. 아, 이제 얼마나 후련할까? 아, 진짜, 진짜 얼마나 후련할까? 어, 난 땀나. 재밌겠다, 재밌겠다!
자, 이제 네 번째 무대의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통통 튀는 개성으로 무장한 비비드한 삼색 요정. 비비색? 아, 기대돼! 오늘 우주소녀의 곡을 바꿔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비비지답게 바꿨을지 너무 궁금하다. 궁금해요, 궁금해. 근데 뭔가 다크한 거 하실 것 같은데. 함께 즐겨보시죠. Run the world, 비비지! 비비지! 가자! 뚜루루루루 뚜? 누구세요? 비비지! 아 비비지! 화이팅! 아 저기요, 기대 좀 할게요. 저기요, 선배님한테 저기요? 정신 차리실 거예요? 아 자기야? 빨리! 비비지 여러분들,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예쁘다. 컨셉이 확실하다. 탱고 아니에요, 탱고? 무대를 지켜보고 있을 저희 은서 씨에게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 무대 찢어놓고 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비가 무대 찢어놓으면 내가 다시 메꿔놔야지. 또 청순 담당 은하 씨가 이번에 뭔가 반전 퍼포먼스를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막 옷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네, 제가 이번에 처음 시도해보는 과감한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계속 떨리고 막 지금도 긴장이 되긴 하지만 멋지게 하겠습니다. 2차 경연 곡을 좀 틀어볼까? 근데 우주소녀분들이 진짜 좋은 곡이 되게 많아. 맞아. 활동 기간도 또 있고 이러니까. 나는 우주소녀 딱 생각했을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한 세 곡 중에 하나 비밀이야. 나도 비밀이야. 내가 그때 막 뭐 정했냐고. 아, 그러면 우주소녀 하면 떠오르는 곡 뭐가 있을까요? 에이, 비밀입니다. 어, 비밀이야? 비밀이야. 그러고 나서 은서가 아주 궁금해. 근데 나 얘 플레이리스트 알아서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걔가 너에게 닿기를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너에게 닿기를 좋아하거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에게 닿기를 좋아하거든. 은비가, 아니 신비가 너에게 닿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맨날 뭐 듣고 있을 때마다 캡처해서 자기야 나 지금 이거 듣고 있어 막 해서 너에게 닿기를 진짜 많이 보냈었거든. 진짜 좋아한다. 그래서 나 이거 내 원픽 곡이란 말이지, 우주소녀. 사실 우주소녀분들이 그 어쨌든 무대로 풀어내면 뭔가 색감이라던가 서정적인 그런 느낌 비슷해져 그치, 버리잖아. 근데 감성. 우리가 1차 경연에 그런 느낌을 했으니까 완전 다르게 하고 싶잖아, 2차는. 또 뭐 효린 선배님 무대도 보고 멋진 소스를 되게 많이 넣으셨잖아. 컬러도 그렇고 막 금가루 나오고 막 레드 나오고 그랬잖아. 감이 잘 봤지? 2차 경연 어떻게 해야 되지? 감이 알겠다, 왔지? 알겠다. 감이 왔지? 우리가 1차 경연 때는 뭔가 색감이 좀 단조롭고 무채색 뭔가 느낌의 그런 무대를 했었다면은 근데 이제 그 하얀색 옷이 어떻게 물들어 가느냐, 어떤 색으로 칠해져 가느냐 이게 궁금한 포인트라고.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언내추럴이. 맞아. 그치, 맞아. 왜냐면은 우주소녀가 이미지 변신을 한 했었던 노래 한 곡이니까. 우리의 의도랑 조금 맞는 곡이지. 맞아. 2차 경연 때는 진짜 비비지의 색깔을 조금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색감이 조금 강렬하고 다채로운. 언내추럴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세련된 이런 느낌만 좀 있고 뭔가 컨셉은 좀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니까 언내추럴로 결정! 2차 경연에서는 저희 비비지만의 좀 강렬하고 다채로운 색깔로 좀 무대를 물들여보려고 합니다. 좀 과감한 시도들을 하려고 해요. 자, 랩할까요? 일단 해볼게요. 오케이. 새로 해보는 뭐 랩파트 같은 것도 있어서 어떻게 녹음을 해야 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Yeah, 그래 너는 나답지 못하게 해 love actually. 다 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끝! 냉정함을 유지 아, 다시 할게 냉정함을 유지 냉정함을 유지해 때론봇 안 되는 자 인연스러운 태도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냉정함을 유지 때론봇 안 되는 자 인연스러운 태도 지금 톤이랑 분위기 좋았다 넘어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코러스. 여기 릴리릴리. 야, 어렵다. Oh, I'm a natural. No, we really natural. 죄송해요. Oh, I'm a natural. No, we really natural. 아, 너무 빨라요. 다시 하겠습니다. Oh, I'm a natural. No, we really. 그냥 녹음하면서 저희가 저한테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그 무지야. 그 내 후렴 거기를 들어봐. 릴릴릴리 이렇게 된다면 그냥 릴릴릴리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입을 좀 이를 좀 덜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릴릴릴리 I'm natural way 알겠죠? 해볼게요. I'm natural, no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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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무 연습도 해서 예쁜 모습으로 노래도 많이 연습해서 파트너겠습니다. 1차 때는 본 무대만 딱 썼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스테이지를 다 이어쓰겠다는 현장 관객분들도 그리고 사실 여러 군데 있으니까 가까이서 아이 컨택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파트가 따로 잘 보이게 퍼포먼스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매력적인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는 걸 빨리 눌러야 되는데. 제 그 퍼포먼스 영상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이걸 정말 해야 되나? 이걸 실화인가? 라고 정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고, 힘들다. 또 애들은 댄스 브레이크 부분을 너무너무 잘 해내고 있으니까 또 마무리 부분을 맡은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원이는 뭔가 우리는 짱비지니까 물론 짱비지의 짱은 나야 되게 사람이 낙천적이라서 멋진 맞대결 펼쳐보아요 네? 먼저 넣고 있는데요? 되게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좀 넘어가는 편이었는데 이번 킹덤 무대들은 이를 갈고 하는 경연이잖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욕심이 조금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은데 다리가 왜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한 단위가 안 펴져가지고 대신 이렇게 5, 7, 8 그렇죠! 약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들리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그리고
들려서 이렇게 다리를 쫙 잘 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본 경연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 은하 좀 봐! 라고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색다른 언내추럴을 보시고 잘 해내는 저희 비비지를 보시고 비비지 이런 것도 잘하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죽이고 봐야 되고 숨죽이세요. 우리 거잖아. 장미가 나오는구나. 와, 저 장미 하나씩 맡았나 보다. 맞네.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스케일이 커요? 아이디어 봐봐. 소름 끼쳤어. 뭘로? 난 모두 out of my control. Oh, I'm a natural, no will you, you, you,
완벽해. 이건 안 붙일게. 찢어. 컨셉을 진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 장미랑 진짜 찰떡이다. 아예 고정관념을 깨버린 무대라고 생각을 해서 세련되게 편곡도 잘 된 것 같고 해가지고 모든 게 탐났던 저렇게 컴백할 걸. 바닥을 거울로 쓰셨더라고요. 오. 그게 진짜 놀랐어요. 치우면서 자기 얼굴 보이고 또 치우면 다른 멤버분 얼굴 보이고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셋이 그룹이었던 것처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되게 신기해. 원래 이렇게 빠지고 몇 명만 있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 빈자리랑 이런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비비즈 분들은 세 분이 되게 케미도 잘 맞고 신기해. 나 그거 진짜 못했어. 돌리는 거? 어. 아이고 안 돼. 아 진짜 못했다. 아 연습 때 정말 잘했는데. 괜찮아. 너무 속상해요. 시작 타이밍이 좀 안 맞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어영부영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또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약간 숙제가 생긴 거니까 이렇게 가끔 뭔가 제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면 너무 속상해요. 저희는 너무 만족해하는 무대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라서. 앞으로 남은 무대를 더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퀸덤2 2차 경연 이제 다섯 번째 무대의 주인공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파워풀한 에너지로 퀸을 향해 와다다! 와다다! 달려가고 있는 소녀들이죠? 네, 글로벌을 뒤흔든 슈퍼 루키 케플러! 와, 케플러 분들 기대돼! 힘들어! 와. 케플러가요, 오늘은 브레이브걸스의 노래를 케플러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노래 불렀을까? 너무 기대된다. 유리카 하니까 괜히 더. 자, 한계가 없는 소녀들의 변신.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Run the World, 케플러! 아, 잘했으면 좋겠다. 맞아. 준비한 거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와, 잘할 거야. 어디했어, 어디했어, 어디했어. 카메라. 네, 저희가 또 브레이브걸스 선배님의 노래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브레이브걸스와 케플러가 서로의 곡을 커버하게 됐습니다. 자동으로 나눠서 매치가 됐는데 걱정되는 게 브레이브걸스 선배님들 되게 성숙한 노래, 느낌의 노래가 많으니까 맞아. 다 어리고 애기가 몇 명이야 지금? 어릴까? 애기 어릴 수 있을까? 나한텐 너도 애기인데
일단 브레이브걸스 선배님들의 아. 대표곡들을 조금 생각해서 가사를 뽑아오자. 아, 좋아요. 좋아요. 뭐 롤린부터 볼까요? 어, 좋아. 난 사실 롤린이랑 치맛바람이 1차 개몬 때 하셔가지고. 맞아요. 실버릇도. 일단 제목부터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운전만 해. 운전만 해. 권태기. 근데 권태기 알아? 알아요? 권태기. 차 안에서 그 권태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말 걸어. 연인인데 오빠 밥 먹었어? 응. 저 저기 너무 가까운데 잠시만 좀 불편해서. 아 데리고 싶어요. 아 데리고 싶어요. 왜 차 안에 있어요? 그냥 안 만나면 되죠. 그러니까 완전 싫은 게 아니야. 싫은 거면 이미 헤어졌겠지. 그러면 왜 같이 차 안에 있어? 어쨌든 만나는 사이니까. 어. 답답해. 난 너가 답답해. 왜? 나도 답답해. 너무 답답해. 왜 차 안에 있어? 아니 봐. 화내지 마. 화내지 마. 근데 이제 자기는 좋아하는 얘기 해야지. 같이 있으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얘기해야지. 그 얘기 안 하잖아 가사에서. 그니까 그게 이해가 못돼. 네이버 가수 선배님들한테 가서 전화해야겠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한번 걸어볼까? 브레이브 걸스 선배님들. 좋아요. 전화를? 전화를 지금? 한번 걸어볼게요. 떨려, 떨려 이거. 아, 바쁘신가? 빠바밤.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래가지고 하이힐 준비 잘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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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려워요. 하이힐이요? 하이힐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권태기가 뭔가요, 선배님들? 권태기가 뭐냐고? 운전만 해 가사에 권태기는 갑자기 마음이 그냥 식는 거야. 그냥 그 사람 봤는데 그냥 옛날에 그런 설렘이 없는 거지. 그냥 아까 그 사람 보는데 그 꼴도 보기 싫어. 꼴 보기 싫고 보고 싶다는데 하나도 안 보고 싶어. 근데 이해됐어? 됐어요. 됐어? 자, 됐어요. 뭘까? 권태기란? 권태기는 사랑이 사랑이 상해서 상해서 상해. 우리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운전만 해 하지 맙시다. 이해를 못하겠어.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게 풀파티? 풀파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좋아요. 뭔가 이거는 소품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 뭐. 여름 소품. 물총이나 막 방울, 비눗방울 뭐 이런 것들 되게 롤린이랑 믹스업 해보는 거 어때요? 아, 그것도 좋다. 괜찮죠? 들리지 않아? 오! 들리지? 들리지? 좋아요, 풀파티에 롤린 같이 하는. 기대된다 앞으로. 자, 케플러는 오늘 브레이브걸스의 무대를 커버하게 됐습니다. 선곡 과정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왜? 네, 브레이브걸스 선배님께서 이제 굉장히 어른들의 사랑을 담은 곡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 그치 노래가 가사가.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브레이브걸스가 부른 원곡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랑 히카루의 랩 파트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돼. 나 히카루 진짜 찐팬이야. 저는 발음도 진짜 너무 좋으시고. 맞아. 나는 우리 랩 보여주고 싶어.
여기에서 이제 히카루랑 다현이가 입이 쩍 벌어지네 이제 분위기 팍 하기로 우리 태도는 널 do or die it's been a minute a minute 이미 난 내게 느끼는 느낌의 치킨은 멀어 without a bit parallel six feet 아니 그 고유 너무 어려워 어디? 대구진 배지 애누워 힘겨워 던 일상 속 아! 아 여기 일상 속 일상 속 뭐든 딱 정직하게 배워서 그런 것 같은데 기억이어도 뭐가 있으면은 송 송모로 발음이 되거든. 일상 송모든 송 발음을 그렇게 돼도 돼. 일상 송모든 어. I don't care. 어, 이 정도만 해도 잘해. 랩을 들으며 뭔가 연기를 받고 제가 오늘도 멋있다 그런 뭔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음악이어서 너무 좋고 그거를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랩 할 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Ready to shine 아무 걱정 말고 Dive in 대구진 배지에 누워 힘겨워 더 일상 속 모든 일들 I don't care 잘하는데? 아니 난 좀 아쉽다 좀 더 길었으면은 그러니까요 아 저는 항상 파트가 불만이요 불만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 일본인인데 한국어 발음 너무 좋아서 얼마나 됐지? 5월에 왔어? 그러면 10개월 됐다 1년도 안 됐어 아직 아니 너무 신기하다 한국어 너무 잘해 랩을 연습하면서 발음이나 그런 것도 많이 외우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그래도 꽤 언제 됐잖아 엄마 보고 싶지 힘들지 않아? 아 힘들 때도 있죠 응 힘들 때 있었어 1번 하이 중국 중국 네. 하이 꿈을 위해서 타국에 온 거잖아요. 말하고 싶은 거는 되게 많아 보이는데 언어적으로 조금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1차 경영 노래에 대해서. 연속만 아니면 돼요. 네. 그러니까 1차. 마스. 그래서 서로서로 더 공부하면서 지금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되고 있죠? 야? 잘 되고 있죠? 의사소통 딱 좋아요 힘들지만 캡으로 같이 있으니까 진짜 에너지만큼이에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고 엄마랑 아빠랑 볼 수는 없는데 멤버들이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렇게 진짜 힘들잖아요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할 수 있는 멤버가 옆에 있고 힘든 마음이 없어요, 진짜. 파이시즌 우리 같이 화이팅하자! We are Capital!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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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무대는 여름 되면 찾게 되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즐깁시다, 여러분. 우리 무대는 파티니까. 즐기니까 좋아요. 즐기면서 풀 파티. 한다. 진짜 한다. 과연 어떤 노래? 무슨 노래야 대체? 오, 꽃? 꽃? 꽃이야? 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저렇게 빨리? 풀파티! 풀파티야!
Let me play rolling right now. Rolling, rolling, rolling. Everybody rolling, rolling. 어? 롤리? 롤리! 대박이다! 나 소름 돋았어. 나도. Ready to shine. 아, 히카루! 히카루 짱! 히카루 짱 나이스키! 나이스키! Ready to shine. 아무 걱정 말고 I've been 달고 짐들지 and the world 신겨워 너 일쳐서 모든 일들 I don't care. 랩 너무 잘하셔 진짜. Rolling을 중간중간에 넣을 생각을 했지?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약간 경연 때마다 배워가는 것 같아. 나도. 저희가 낼 수 없는 그런 색깔을 너무 잘 보여주셔서 상큼하고 발랄해서 기분 좋게 봤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아, 막내답구나. 뭐 사실 끝날 수도 있는데 아, 이런 것도 잘하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것도 잘하네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무대를 할 때 아연 씨가 무대에서 떨어졌대요. 근데 무대 어떻게 하셨지? 언제 넘어졌어요? 너 왜 안 나왔는데 TV에는? 어떡하냐 진짜? 애기들 울고 있대. 랩도 떨어졌어요? 아니 아니 나나나 하면서 뒤로 살이 빠졌어. 아픈 거 봐. 아니, 아, 너무 짜증 났어. 진짜 멋있어.
맞아. 아 진짜. 어떡해. 괜찮아요. 안 다쳤으면 괜찮아요. 피해준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진짜 잘했어요. 응. 아쉽지만 들린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그냥 사서 못했던 하프닝이어서 끝까지 포기해 안 하고 하는 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짜증나. 아 속상해도 아니야. 짜증나. 왜 열심히 연습도 했고 완벽했었어. 너무 짜증나. 왜 이래. 답답해. 수고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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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있어? 어떡해. 너무 아쉽겠다. 나 빨리 가서 위로해주고 싶어. 나도 위로해주고 싶어. 이게 마음을 알잖아. 근데 진짜 케플러분들이 대단한 게 우리가 몰랐잖아. 이거 영상 보는 동안. 전혀. 제가 신인인데도 그 어떻게 대처하는 게. 진짜 얼마나 속상할까. 진짜 우리는 누구보다 알아요. 그 마음. 진짜. 퀸덤2 2차 경연.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습니다. 누구의 무대일까요? 만점 만점 만점. 효린 선배님. 만만만. 와 효린 언니 진짜 너무 기대돼. 걸그룹들의 전쟁터에 당당히 출사표를 낸 올라운더 솔로 아티스트 효린 씨입니다. 효린 선배님이 이제 제일 무서워. 어떤 생각으로 본인을 6번에 얹었을까? 왜냐면 1번 때는 욕심 안 내셨잖아. 맞아. 근데 1등을 했잖아. 맞아. 맞아. 근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세기를 받겠다가 정말 만점이셨잖아. 총. 맞아. 효린 언니 안 떨리시겠지? 다 떠는 떠지는 것 같아. 이게 1위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야. 1차 때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1등을 받게 됐는데 1등을 했기 때문에 2차 경연 때는 1차 경연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죠, 일단은. 다 수고했어! 1차는 잘 마무리를 했고 이번 2차 경연 무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왜냐면 1차 때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더 준비를 잘해야 되는 부담감이 절대 없을 수 없는. 1차에 시스타 효린을 보여줬으면 진짜 이제는 솔로 효린을 보여줘야지.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뭔가 연장선이 되지 않게 슉슉슉슉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달의 소녀팀을 뽑았죠. 의외다. 이달의 소녀는 생각도 못했어. 근데 이달의 소녀가 인원이 제일 많지 않나요? 12명. 12명이서 하는 퍼포먼스였을 텐데 네. 혼자 해야 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어떻게 이달의 소녀팀한테 나와달라고 할까? 조금만. 제가 세 곡 정도를 생각을 하고 뽑았거든요. PTT, Why Not, So What이에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코러스 라인이야. 이달의 소녀가 이 곡으로 데뷔하고 처음 1위 했대요. 이 친구들 노래가 다 멋있네. 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효린의 선택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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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아스팔트 길을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생 좀 그만합시다. 아스팔트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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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다. 좀 더 쉽지 않은 소왓으로. 소왓이라는 노래가 사실 떼창도 많고 되게 랩 부분도 많고 그래서 혼자서 소화해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굉장히 많이 되긴 했었어요. 되게 잘 만들어서 이 친구들한테 약간 선물 같은 무대를 해주고 싶어. 너 멋진 아이구나! 너 멋진 아이구나! 아 그런 거 하지 마! 멋진 아이구나! 멋지잖아! 이 소왓 가사에 좀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이 저는 좀 좋아요. 다르다고 나쁜 게 아닌 거고 틀리다고 나쁜 게 아닌 거지. 메시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이 좀 잘 들리게 만들고 싶어 이번엔.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음악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음악이 잘 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악을 잘 만드는 거에 일단 포커스를 제일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그 풍성한 것들을 악기로도 채우고 제 목소리로 반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를 한 세상에 정신만 나 나 나 나 나 뜨겁게 날 뜨겁게 뜨겁게 날 그렇대 그럼 내 더 아 나 이거 진짜 가사 틀릴 것 같은데 뜨겁게 뜨겁게 뜨뜨뜨 뜨겁게 날 끌어냈다 뜨겁게 날 끌어냈다 뜨겁게 날 끌어냈다 뜨겁게 날 끌어냈다 세상에 no p skip on feet 엄청 많이 와있네. 아 이게 12명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금방 쌓이는구나. 영상이었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이달순이입니다. 선배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되게 행복한데 선배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지 되게 궁금해요. 하고 있고 진짜 이 차례는 저희 모두 다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호린 선배님 화이팅! 이달의 소녀도 화이팅! 김정도 화이팅! 화이팅! 너무 귀엽다. 나도 작업하는 사진 보내줄까? 내가 평소에 들어가 있는 단체방 수중에 제일 많아. 이 방이 에너지 넘치는구만. 끌어냈다 너와 세상에 조심한 나 하루에 다 끝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 욕심대로 많이 쌓아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사실 생각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부지런히 생각해내고 만들어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You better stop. Like dancers. 우리가 첫 경연 때 무대가 되게 컬러풀하고 다양한 컬러감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LED도 그렇고 우리 의상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소품도 그렇고 컬러감을 다 없애자. 올블랙? 네. 그리고 올블랙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올블랙으로 다 덮어서 살도 보이지 않게 정말 올블랙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캐두먼이 생각이 났어. 캐두먼? 제가 고양이 엄마기도 하고 잘하고 오라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악당, 빌런은 아니지만 장난꾸러기? 익살스러운 느낌의 캐릭터로 생각했어요. 노래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되게 익살스럽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이번 무대는 이제 진짜 무대거든요? 저는 이제 후프 있잖아요. 나로 말할 거. 고민을 하다가 이달의 소녀분들의 그 영어 그룹명이 루나더라고요. 그래서 달을 표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동그라미를 좀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이 후프도 같이 뭔가 표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겠습니다. 진행시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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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은데요. 괜찮아요? 너무하네. 기링시켜. 괜찮으면 우리 새로운 동작을 하나 해볼까요? 오늘 새로운 동작해요? 네. 네. 어때요? 보여주세요, 선생님. 아. 한번 해볼까요? 대타를 쓰는 건 어떨까? 대타를 쓰는 건 어떨까? 가봅시다. 가봅시다. 일단 초승달로 올라가는 거 해볼까요? 잠깐만. 점프해서 오른다리. 잠깐만. 하나, 둘, 셋. 오른다리. 무서워서 다리를 못 올리겠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둘, 셋. 그렇지. 오구마 버텨주라, 제발. 하나, 둘, 셋. 그렇지. 손, 왼손 같이. 아, 내 오구마. 그렇지.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지. 그렇죠. 슈. 오, 자연스러워. 오케이. 야, 이거 진짜 장갑 해도 너무 예뻐, 아파, 손이. 너무해. 다음에 앉았다. 하고, 슈, 슈, 슈. 그렇죠. 슈, 슈, 슈. 탁! 아, 어지러워. 처음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어설프기도 하고 보여주고 싶긴 하고 근데 이달수 분들이 12분이시니까 12분의 역할을 혼자서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손에 불이 나도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킹덤2 2차 경연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습니다. 진짜 엔딩이다, 엔딩. 효린 씨가 커버할 팀은 바로 이달의 소녀인데요. 야! 아니에요. 너무 아니, 영광이다. 진짜 영광이다, 이거는. 진짜 영광이요. 12명의 군무로 만들어진 곡을 혼자서 소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혼자 12명의 노래를. 말도 안 돼. 기대된다. 근데 효린 언니 진짜 색다른 거 보여주실 것 같아. 아무도 상상 못했던 거. 멋있을 것 같아. 큰일 났다. 과연 오늘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효린 씨의 색깔로 다시 태어날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Run the World, 효린! 저는 뭔가 제자리에 계속 멈춰있지 않고 저를 더 성장시키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거라. 아, 효린이 진짜 무대를 사랑하고 무대에 진심이구나. 많은 분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와우, 와우. 내가 더 떨려, 근데. 와. 진짜 떨리겠다. 대망해. 위에 매달렸어! 와, 대박이다. 와, 언니. 위에 매달렸어! 와, 대박이다. 와, 언니. 캐드먼인가 봐. 여기 브로드웨이야?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늘 뻔한 짜짜짜 길게도 블라블라 떠늘어지기 전에 보란 듯이 건나 콜라 바자 틱택토 오 아니 맥스잔디 더 크게 샤샤 너답게 So well 멈출 수도 없게 burn 빨라지는 뒤 눈빛 까맣게 눈덤벼 이 언니 노래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진짜 미안한데 1등이요 진짜 반했어. 어떻게 나 또 반했어. 혼자 이렇게 완성했어. 어나더 레벨이야. 아 레전드야. 감사합니다. 저희 댄서분들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떡하냐? 진짜 어떻게 싸우냐 앞으로? 지금 세상에서 이달의 소녀님들이 제일 부러워. 나도 우리 노래를 저렇게 해주셨으면 진짜 눈물 났어. 나도. 와 진짜 존경합니다. 근데 좀 감동이었던 게 달
있어가지고 좀 감동이었어. 감동이야 다들. 울컥했어요. 무대를 보는 내내 우리 노랜데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이 다 상상가면서 되게 큰 감명을 받았고 내 무대를 행복해하시고 즐기시고 도전하시고 이러는 거거든요. 언니가 무대를 준비하고 무대를 하는 그 모든 게 저희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오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재밌었고 진짜 솔로로 나왔을 때 조금 쓸쓸했는데 진짜 거기를 너무 잘 채워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고생.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만큼 더 애착이 가고 기억이 남아서 이번에는 꼭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정말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구나 라고 저를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퀸덤2의 2차 경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냐. 아 속상해. 아 긴장된다 진짜. 너무 아쉬워. 근데 다들 1차 2차가 진짜 다르게 하셨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 효린 선배님 너무 뒤에 너무 크게 날려줬어. 자 이제 평가단 여러분들의 손과 마음이 바빠져야 합니다. 바로 6팀의 운명을 결정할 현장 투표 시간이 찾았습니다. 우리 잊혀지지 않았겠지? 진짜 만에 하나 우리가 좀 하위권 나오면 어떨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나 진짜 그럴 일은 없어. 나도. 슬슬 불안하다. 아 제발 현장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오늘 여섯 무대 중에 가장 마음에 든 무대를 골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눌러주세요.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3번 그냥 누르시면 되잖아요. 선생님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이번에 진짜 꼴등하면 안 되고. 진짜 선생님들 1조 썼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5번 뽑아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버튼이 1번만 눌렀으면 좋겠어. 2! 이다. 기절. 1번! 안 돼. 위치가 거기가 아니실 텐데. 6번? 6번. 아, 6번 인정이요. 인정. 돈만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정말 그건 아니다. 진짜. 저 170회 아니겠지? 5, 4, 3, 2, 1 투표 종료. 너무 멋있는 무대들이 많았고
제가 봤던 뮤지컬보다 더 뮤지컬 같았어요. 진짜로요. 카리스마 있는 곡이라서 더 어울렸고 누구보다 존재감 최고! 아이디어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무대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무대라는 게 느껴졌고 다채로운 퍼포먼스들로 뭔가 눈길을 사로잡지 않았나. 비욘세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멋진 무대 해주셨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 무대 중에는 가장 레전드였던 것 같아요.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진짜 보면서 진짜 계속 감탄하고. 다 너무 잘했어요. 결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꼴찌만 아니면 돼. 우리 진짜 탈락하면 안 돼. 이 점수로 우리 등수가 바뀔 수도 있어. 기억에 남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수평과 또 크로스해놓는 순서 나 튀어나갈 거야. 한수 아래는요? 오늘은 듣기 싫어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좀 떠오르는 게 없는 무대. 없는 무대. 그렇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달의 소녀가 뽑은 한수 아래 팀은요? 우리가 좀 더 잘했다. 기분이 하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뭐 진짜 경쟁이다. 제가 좋습니다. 케플러 여긴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바로 옆에. 저기 혹시 괜찮으세요? 저기 혹시 괜찮으세요? 저기 혹시 괜찮으세요? 아, 맞아요. 괜찮아요. 떨어지셨다고. 무대 밑으로 떨어졌어요. 어머. 맞아, 맞아. 나 봤어. 아, 떨어졌는데 다시 돌렸다가 왔더니 있었어. 바로 딱 올라와가지고 딱. 다치진 않았어요. 네. 다행이다, 그래도. 진짜. 얼마나 아찔해. 근데 아까 씩씩하게. 괜찮아요. 이미 많이 울어가지고. 아, 진짜? 시원시원하더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넘어진다 괜찮아요? 네. 꽤 담담한데? 네. 많이 울었어요. 진짜 프로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오, 진짜 뭐. 이거 오늘 괜찮아도 내일 아플 수도 맞아. 있어. 병원 꼭 가봐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빈동 진짜 1위는 마마마! 우승팀은 스테이키즈입니다. 1차 경연 때랑은 또 다른 분위기의 경연을 또 펼쳐줬는데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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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들 일을 갈았던데? 전 틀립니다. 옆에서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일단 많이 들었고요. 멋진 무대인 건 분명합니다. 자, 이제 2차 경연의 결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갑자기 긴장되네. 2차 경연의 우승팀에게는 다음 경연의 큐시트 결정권과 와우. 만족도 100%인 프리미엄 퀸 서비스가 주어집니다. 아주 내 스타일이야. 이 우산을 다음에 또 함께 누리기 위해. 앞으로도 이렇게 맞춤형으로 퀸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싶다, 나도. 네, 그러니까요. 귀엽다. 자, 그럼 저희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죠. 아, 우리 진짜 탈락하면 안 돼. 꼴찌만 아니면 돼. 총 만점을 획득할 수 있는 2차 경연. 먼저 1000점이 걸려있는 퀸덤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퀸덤 자체 평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용지를 받았어요. 네. 한수 위가 있고 한수 아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수 아래 아래는 무조건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 아, 어떻게 뽑아? 너무 힘들다 진짜. 아, 못 골라. 어떻게? 누굴 뽑아요? 무대 포인트가 잘 기억이 안 나는 팀을 고르는 게 어때? 들은 무대 중간중간 포인트가 조금 약하지는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해. 기억에 남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원곡보단 약하지 않았나. 음방 스페셜 무대 같은 느낌으로 경연의 맛이 없었달까. 그 색깔을 뭔가 확 못 보여줬던 것 같아. 그 노래 자체를. 나한테 잊혀졌어 사실. 한 수 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무대는 흠잡을 게 없었어. 우리가 혹했던 팀이잖아. 근데 솔직히 나는 우리가 진짜 정말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보다 한 수 위는 없는 걸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어렵다. 이런 거 너무 어려워. 최하 경연 한 수 위는? 한 수 아래는? 먼저 천점이 걸려있는 퀸덤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자체 평가. 제일 무서워. 이게 제일 무서워. 다들 누구 뽑았을까? 자체 평가 또 크로스해야만 난 순서. 나 튀어나갈 거야. 그럼 우주소녀의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와 바로. 우주소녀가 뽑은 한수 위는 한 수 위를 뽑으면 가산점 있잖아요. 맞아. 이거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번 무대는 진짜 좀 아티스트로서 존경이어가지고 이 점수로 우리 등수가 바뀔 수도 있어. 우주소녀가 뽑은 한 수 위는 한 수 위는 다 안 썼을 것 같아. 효린입니다. 효린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사실 오늘 언니가 보여준 무대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대라고 생각을 했고 경쟁이지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건강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습니다. 네. 선배로서 좀 부끄럽지 않은 무대를 보여주고 서로에게 조금 더 좋은 자극제와 그런 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주소녀의 한 수 아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커버곡 대결인데 원곡보다는 약하지 않았나. 뮤지컬적인 구성 같은 거와 연출 같은 건 되게 좋았는데 경연의 맛이 없었달까 나는. 우리 안녕. 내 것 같아. 불러. 우주소녀의 한 수 아래는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이달의 소녀입니다. 울 줄 알았네. 지목한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모든 팀의 무대가 너무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르기 힘들었어요. 근데 무대를 하나하나 곱씹어 봤을 때 좀 떠오르는 게 없는 무대였어요. 죄송합니다. 기억에 잘 안 남는다고 저희 무대가 그럴 리가 없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체 평가를 처음 해보는 팀이죠. 이달의 소녀의 저희부터 자체 평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어떡해. 이달의 소녀의 한 수 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 와우. 안 썼네. 자, 그렇다면 이달의 소녀가 뽑은 한수 아래 팀은요? 어떡해. 난 비비지 선배님도 생각했어. 아, 왜냐면 진짜. 구성이 되게 알차고 비슷한 느낌도 있어서. 난 우리가 잘했다 생각해. 나는 케플러 분들 밝은 분위기가 이제 두 팀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더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뭔가 우리의 보호를 준 것 같은데 그죠? 전혀 옆에를 안 보고 우리 쪽을 보고 있어. 이거 있어 우리. 오늘은 진짜 불리기 싫다.
이달의 소녀가 뽑은 한수 아래 팀은요? 어떡해. 오늘은 듣기 싫어요. 케플러입니다. 제발. 케플러입니다. 원래 이런 거죠? 아, 지금. 원래. 아, 지금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희랑 되게 컨셉 자체가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소품을 이용해서 바닥을 이동한다든지 브릿지쯤에 이제 돌출 무대로 이동한다든지 밝은 느낌의 컨셉도 비슷했는데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스토리가 좀 더 쉽게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가 좀 더 잘했다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함으로 저희가 처음이라 가지고 뽑았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컨셉을 두고 경쟁을 하는 거면. 근데 몰표 아니죠? 자, 이번에는 케플러의 자체 평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케플러의 한수 위는 케플러가 한수 위로 뽑은 팀은 효린입니다. 아이고. 한수 위는 어떻게 한수 위는 안 뽑았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1차 때 다 경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착했어. 우리도 한 번쯤은 이기적이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점수가 걸려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자, 그렇다면 케플러가 뽑은 한수 아래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릴 못 봐. 저번에 우리가 뽑아가지고 우리 못 봐. 한수 아래는 우주소녀입니다. 말이 씨가 됐잖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너 그리고 나는 조금 청량하고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아. 조금 아쉬웠어. 케플러에게 한수 아래로 지목을 당했습니다. 기분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기분이 좋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경쟁이다. 미치겠네 진짜. 아 이거 불안하냐 진짜. 아직 안 나왔어. 자, 그러면 이번에 브레이브걸스의 자체평가를 발표해 주시죠. 브레이브걸스가 뽑은 한수 위는요? 후. 없습니다. 없겠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현실을 생각해야 돼. 아, 나 근데 한수 뭔가 효리스럽게. 점수를 우린 최대한 받아야 돼, 지금. 그래. 현실적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 우리 지금 탈락 위기인데, 지금. 자, 그렇다면 브레이브걸스가 뽑은 한수 아래는요? 임팩트 있는 무대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는 초반에 했던 팀들이 좀 불리하지 않나. 누굴까? 우리만 아니면 돼.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 무섭다. 우리 하나 더 나오면 어떡해. 정말. 한수 아래는요? 우주소녀입니다. 우주소녀입니다. 이유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경연 때보다도 2차 경연 때 다들 너무너무 준비를 너무 잘 해오셔가지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경연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박이다.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투표를 받을 거라고는 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기도 했고 갑자기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영향이 있네. 확실히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주소녀에게 한수 위를 받은 효린 씨의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효린 씨의 한수 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게 맞지. 없습니다.
다들 뭔가 인정을 하고. 네, 그렇죠. 네. 인정을 하고. 네, 그렇죠. 네. 너무 인정합니다. 네, 너무너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네. 효린 씨가 뽑은 한수 아래는요. 이분들만 보여줄 수 있는 색깔, 이분들한테서만 보이는 느낌을 봤다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아쉬움? 모르겠다.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휴. 한수 아래는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이유를 들어볼까요? 오늘만큼은 뭔가 브레이브걸스 분들이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색깔 있잖아요, 매력. 그런 거를 보고 싶었는데 제가 보고 싶은 모습을 못 봐서 개인적인 거. 아, 괜찮습니다. 좋아요.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뭔가 5등이나 꼴등을 면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 힘이 굉장히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딱 해주시니까 뭔가 하나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 역시 경연은 뭔가 힘만 줘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좀 느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브레이브걸스 무대의 효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옆에서 구경하다가 쟤 여기 주머니에 돈이 내가 느낄 수 있게 쟤 여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랬어. 엥? 나 이렇게 보다가 뼈구맨. 나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뼈구맨이다 뼈구맨.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용영의 얼굴이 맞아요. 여기 이렇게. 자, 이제 다음은요. 위아래 한 표도 받지 않은 비비지의 자체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비지. 비비지를 한수 아래로 뽑았습니다. 진짜 기분 나빠. 머리를? 왜? 하나도 안 받았어. 우리 생각보다 꽤 잘했을지도. 비비지의 한수 위는요? 없습니다. 우리만 뽑았네, 진짜. 자, 그렇다면 비비지가 뽑은 한수 아래 팀은요? 누굴 뽑아. 나는 신비 뜻대로 할게. 너 뜻대로 할 거야? 응. 그럼 먹자. 비비지가 뽑은 한수 아래 팀은요? 이게 제일 떨린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한수 아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점수.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자, 비비지 여러분들은 브레이브걸스를 한수 아래로 지목을 하셨는데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신비 뜻대로 할게. 너 뜻대로 할 거야? 응. 그럼 비비지 적자. 브레이브걸스 분들은 우리가 사실 그 변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 아, 진짜 준비하기 힘드셨겠다를 감안하고 봤을 땐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런 걸 다 빼고 봤을 때는 다른 팀들보다는 그런 뭔가 무대 중간중간 포인트가 조금 약하지는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해. 그렇게 별로였나요, 우리? 기대한 만큼의 좀 못 미쳤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수 아래라고. 부족했었나 봅니다. 다음 점수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다음 점수 기대가 안 되네. 한수 아래 뽑는 거 진짜 숨 막힌다. 우린 처음 겪는 거잖아. 그니까. 이제 이어서 글로벌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차 경연과 마찬가지로 74개국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all the support and love. 私たちにこんなにたくさんの興味とか持っていただけて本当に嬉しいです。然后，你们对我们的支持呢，给了我们也很大的动力。然后希望我们给你们也带来了很多的能量。谢谢，谢谢。한국어는안하나？우리는없어？요제주있어제주。그러면글로벌평가단의투표결과를발표를하도록하겠습니다글로벌글로벌투표가진짜모르겠어맞아우리가반응을모르잖아맞아맞아글로벌투표1위1위부터와1위부터요1위는총3000점을받은이달의소녀이달의소녀기다리소녀지금워낙팬분많아서맞아1차를6등으로시작했기때문에저희에게는1등이간절한것같아요3000점을받은효린씨입니다인정진짜예뻐진짜멋있다효도만효도만오늘은진짜뭔가제노래가아니라다른분들의노래로이렇게좋은성적을받으니까기분이진짜좋네요저희도기분이좋네요이어서글로벌투표6위를아갑자기갑자기아니잠시만요6위를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아왜이렇게극단적이에요글로벌투표6위늦게하면안돼그게아니겠지설마아좀불안해오늘무대를봤을때제일임팩트가큰무대를뽑는거기때문에투표로서는잘모르겠어요글로벌투표6위브레이브걸스입니다브레이브걸스입니다점수차이가많이나네요진짜예상은했지만마음이네쓰리긴하네요근데진짜국내팬들많으셔서현장투표가높으실수도있어요그렇다아수수받아글로벌투표2위2위는바로케플러분들도글로벌로인기가많으시니까맞아맞아있어2위가자2위이달의소녀야이달의소녀야진짜나진짜진짜아진짜감사합니다눈물높게받으셨다3위는바로우주소녀입니다4위비비지입니다자자동으로5위는케플러가차지하게됩니다케플러분들이5위는뭐입니다저는사실오프닝퍼포먼스가올라왔을때조회수를보잖아요좀영향이있지않을까해서케플러님들이진짜1위를할줄알았어요나도아우심장아파사실가장큰점수가남아있잖아요그렇죠바로6000점이걸려있는현장투표점수입니다처음받는거제발이점수라면은충분히상황이바뀔수있습니다네현장투표점수결과를합산한2차경연최종순위를발표하도록하겠습니다야떨지마떨지마과연우리현란한매력좋았을까매력되셨을까아니면저번순위보다떨어지고싶진않아요맞아그대로하고네먼저중간순위인3위부터발표를하겠습니다총만점중에최종점수5397점을획득한3위도좋아3위감사하지안불리면좋겠다
2위라고 계속 생각해. 그래 맞아, 2위라고 생각하자. 우주소녀입니다. 우주소녀입니다. 와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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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집계 이후 한 단계 올라가서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저희는 자체 평가도 좀 낮고 이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3위에서 기분이 너무 좋고,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다 그래야 되나? 씁쓸했어, 씁쓸. 어중간한 건 이제 더 이상 싫은데? 이런 느낌?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한수 아래는 우주소녀입니다. 우주소녀입니다. 자체 평가 6위가 된 우주소녀. 중간 집계 4위 우주소녀입니다. 이게 막 정말 저희에게 잘 맞는 무대를 한다고 해서 사실 좋은 등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진짜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좋은 등수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3차에서는 더 신중하게 무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2차 경연 4위는요? 최종 점수 4,433점을 획득한 비비지입니다. 저번보다는 그 한 순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음 경연 때 더 열심히 해서 다시 순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최종 1위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경연 최종 1위는? 이건 뭐 만점이니까. 자체평가 1위를 한 효린 씨가 1000점을. 글로벌 투표 1위 효린 씨입니다. 내가 봤을 땐 효린 계속 만점이야. 현장 투표에서 만약 이달의 손님분들이 더 많이. 그치. 1위요. 글로벌 투표 2위 이달의 소녀. 드라마상으로 우리가 1등 해야 되는데. 1위는 효린 선배님. 이달의 소녀. 이달 속의 이달의 소녀. 효린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2차 경연의 최종 1위도 효린 씨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와. 만점! 아, 나는 우리 노래로 1위를 해주신 거니까 이게 너무 좋다. 그게 너무 좋지. 뭔가 한 달 동안 준비했던 과정들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확 지나가는데, 진짜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이걸 만들고 이 무대를 만들고 그 열심히 한 시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게 돼서 고맙고, 이제 또 앞으로 큰일 났죠 뭐. 또 큰일 났지 뭐. 2차 경연 최종 2위는 이달의 소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 대박. 감사. 사실 저희가 1차를 아예 못해서 감을 전혀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2등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저희가 정말 즐겁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좋았나 보다 현장에서. 공교롭게도 그래. 곡을 서로 바꿔 부른 두 팀이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짜놓은 것처럼. 뭔가 우리 노래도 같이 1등 한 느낌이고 우리 무대도 또 높은 순위에 있으니까 선물 같았어 진짜. 이제 최종 5위와 6위만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브레이브걸스와 케플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볼 수가 없다. 숨 막혀.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2차 사전 경연에 6위를 발표를 할 텐데요. 호명되지 않은 팀이 자동으로 5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2차 경연 6위는? 5위는 바로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브레이브걸스입니다. 꿀쯤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한 단계 위라도 좀 가고 싶어. 근데 진짜 위할 수도 있어요. 원더월드 퀸덤 2 2차 경연 6위는?
제발. 제발. 왜지? 아. 브레이브걸스입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 4,031점으로 케플러는 5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아쉽긴 해요, 사실. 너무 싫어요. 먼저 너무 싫어요. 싫죠? 너무. 3라운드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정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 착잡하다. 착잡해. 아, 나 어떡해. 잠깐만. 저희만의 무대를 만들어주시는 이런 무대를 하고 있는 게 너무 기쁜데 지금 당장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니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별로야? 응? 아, 그렇게 별로였어? 난 아닌데. 더 계속 속상한 게 쌓이고 쌓이다가 지금 많이 의기소침해지지 않을까. 오늘 너무 고생한 여섯 팀 모두에게 박수 한번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훌륭한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추억과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서바이벌이니만큼 또 다음 경연에서는 또 어떤 공연들이 펼쳐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어.